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예, 정토종 개론 14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여덟 번째. 탐욕, 성냄과 여러 가지 견해의 번뇌들이 일어나 틈새가 생기는 까닭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마치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난 연꽃이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염불은 번뇌에 물들지 않지만 자팽은 온갖 번뇌로부터 물든다. 비록 전술을 하든 잡술을 하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물들고 물들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은 크게 다르다. 네, 지난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는 염불은 이 진흙 속에서 자라날 연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염불은 진실한 공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망심이잖아요. 이 망심으로 닦은 우리 이 망심으로 닦은 공덕들은 전부 거짓된 공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공덕은 거짓된 공덕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호라는 것은 이 중생심 밖 존재하는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명호의 공덕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닦아낸 공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따라서 물들 수도 있고 물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내 마음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명호 자체는 내가 닦은 공덕이 아니라 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그게 이제 투사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라면 내 마음에 따라서 물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었죠? 이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비쳤을 때, 강물에 비쳤을 때 강물이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그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왜? 그 달은 허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에서 비춰지는 이달 그림자가 물살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그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토막이나 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떠내려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모든 공덕은, 일체 만법은 다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 마음밖에 뭐가 따로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 공덕이 우리에게 회향을 해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는요,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토 법문은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을 대상으로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력이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전부 다 마음속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범부들의 경계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다 뭐 이러는 글을 하지만 그러면 그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어떻게 빌려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 서방 극락세계 10만원 불구도 밖에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다. 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마음 밖에 있는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게 적절하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정토종에서는 우리 외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부처와 이게 뭐 어긋나느냐 모순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뭐냐면 내 자성의 공덕이 원만히 드러낸 상태가 바로 그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내 마음에 망심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 공덕도 물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역시 이거는 해석의 차이기는 한데요. 마음속에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정말 교리적으로 좀 깊이 연구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은 좀 이해를 쉽게 하나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10만원 불국도 밖에 부처님이 있다고 했다가 또 그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가 그럼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흔히들 성도문을 아는 사람들이 극락이 뭐 내 마음 밖에 있는 줄 아느냐. 극락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 이치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극락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나오고 옷을 생각하면 옷이 나온다 했잖아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극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락이 내 마음, 정토가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밥을 안 먹고도 배부를 수 있느냐? 옷을 안 입고도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극락이라고 하면, 정말로 극락이라고 하면 내가 따로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밥만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우리는 매일 밥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중생의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부처님의 경계인 저 극락 정토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 있는 달이 이 물에 비추더라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덕은 당연히 우리 번뇌에 의해서 물들지가 않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석할 부분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탐욕 성냄은 오탁 가운데 번뇌탁에 속함으로 곧 오둔사이고 여러 가지 견해란 바로 견탁인 오리사이다. 여러 가지 견해들은 사성제, 16행상 등에 대한 이치적인 관찰에 손상을 주고 탐욕과 성냄은 공양과 탑을 쌓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현실적인 선법에 손실을 입힌다. 여기 전문 용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은 오탁 가운데 번뇌탁에 속한다. 우리가 오탁이라 오탁악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오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번뇌탁이라고 하는 견탁, 번뇌탁. 근데 이 번뇌탁이라는 게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천태에서 말하는 용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견사번뇌라고 했을 때 사번뇌예요. 사번뇌. 그 사번뇌에 뭐가 있냐면 탐, 진, 치, 만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둔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둔사가 뭐냐? 둔하다는 거. 예, 이것은 좀 무디다는 뜻이에요.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견해란 이것을 견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견번뇌라는 거예요. 견번뇌에 뭐가 있냐면 신변 견취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견 이것을 또 뭐 유신견이라고도 합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이것을 신견이라고 하고요. 변견이 있습니다. 변견에 뭐가 있냐면 상견과 단견이 있어요. 예, 어떤 법이 영원하다 이것은 상견이고 이 법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단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은 죽어서 영혼은 영혼이 존재한다. 이러면 상견이 되는 거고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뭐 내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단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에 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취견이라고 해서 개취견. 개취견은 해탈의 원인이 아닌 것을 해탈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에 보면 그 고행하는 외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자이나교도를 보면 그냥 알몸상태로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길을 가면서 바닥을 쓸 수 있는 그 총체 같은 거 이런 거로 이제 왜냐하면 걷다가 이제 벌레들을 밟아 죽일 수 있으니까 벌레를 밟아 죽이면 그러면 업을 짓는다. 그 업을 지으면 우리를 윤회에서 못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는다. 그럼 이 옷이 어디서 와요? 다 뭐 식물에서든 동물에서든 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하나의 죄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안 입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제 삭발을 하거든요. 근데 삭발이 우리처럼 이제 스님들은 그것도 면도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면도기를 하면 머리에 있는 이 벌레들을 죽일 수 있다고 손으로 뽑아요, 그냥. 머리카락을. 유튜브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안 아프냐 하니까 안 아프대요, 자기들은. 독해요. 깨끗하게 다 뽑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해탈의 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해탈의 일이 아니다. 또, 이 인도라는 나라가요, 이 전 세계 뭐 동서양과 다른, 뭐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다른데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는 선정을 닦아요.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이전부터 선정을 닦아왔단 말이에요. 선정을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신통력이 나와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 가운데 숙명통을 제외하고 아니 그 누진통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 신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천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통력을 얻은 사람은 천상 세계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 보면 인도 문화에 보면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천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뭐 욕계천이 있고 색계천이 있고 무색계천이 있고 이건 다 불교 이전에 인도에서 존재해왔던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윤회 같은 경우 어떤 스님 뭐라고 합니까? 윤회는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그것은 힌두교 사상이지 부처님 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윤회라는 말은 부처님 이전에도 인도에서 사용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윤회를 부정한 게 아니라 윤회라는 말은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윤회의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힌두교들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윤회, 내가 있어가지고 그게 주체가 돼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업을 짓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아윤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스님들은 무아인데 그러면 윤회가 어디 있느냐, 윤회를 하려면 뭐라도 주체라도 있어야, 윤회는 주체가 있어야 윤회한다고 말할 게 아니냐, 내가 없는데 그러면 윤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 정말 그 인도 불교도 모르고요, 예전에 인도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일반 학자들의 그런 주장과 같아요. 특히 서양 종교가 그렇거든. 서양 철학이라고 하죠. 물론 철학에서도 추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선미라고 해요. 예. 보통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철학에서 지향하는 게 바로 진선미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근데 그분들은 그게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갖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를 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진선미에 도달하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그 후속적인 얘기는 없어요. 불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양인들은 전생, 뭐 내생 이런 삼세인과에 관한 그런 개념조차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정답을 얘기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일반인들 학문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다가 어떤 뭐 가설로 또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학술 사상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현량 경계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이 눈으로, 그러니까 이 천안통이든 숙명통이든 뭐든 인통력으로 중생들의 윤회 과정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12연기를 삼세 양중 인과설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물론 뭐 현대 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당연히 이제 인간들의 이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이 연기설이라고 해가지고 꼭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들의 윤회에 관해서 삼세 인과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은 이것은 사실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불교의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고 이게 근간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불교에 다른 뭐 어떤 얘기를 한다, 그것은 사상 누각과 똑같아요. 아주 뭐 그럴싸한 이론이 있다 해도요,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어떤 학자들은 윤회도 다 부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것은 단견이에요, 단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취견을 얘기하는데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런 수행자들이 당신들도 이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개가 있잖아요. 개가 똥을 먹거든요. 근데 선정 속에서 딱 보니까 이 개가 죽어서 천상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판단하는 거지. 아, 개처럼 똥을 먹으면 천상이 태어나는구나. 그걸 천상이 태어나는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해가 뜨는 방향으로 다리 하나만 딱 들고 태양을 바라보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업을 소멸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업을 다 소멸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훨씬 빠르게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잿더미 속에 막 들어가서 막 뒹굴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탄의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개취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견취견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구경적인 결과가 아님에도 그것을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사선천의 그 선정을 얻었어요. 사선천의 선정을 얻어놓고 자기는 사과 아라한을 증득했다고 하거든요. 사과 아라한. 그러니까 사선천의 선인과 사과 아라한은 완전히 다른 경계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을 나는 구경 해탈을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임종할 때 되니까 그때서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근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께서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정법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각을 해놓고, 아, 나는 해탈을 이룬 아라한이다 생각했는데, 정작 임종할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경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타마가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면, 숨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이에요. 삿된 견해. 이런 견해들을 이제 인과도 없다, 뭐 이런 거 부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오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리다는 것은 뭐냐면 맹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혹은요, 이 견해상의 미혹이기 때문에 생각만 바르게 하면 오히려 이것은 빨리 번뇌를 끊을 수가 있어요, 견혹은. 근데 앞에 이제 그 탐진치 만의와 같은 이런 번뇌탁, 이거 오둔사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가 저절로 일어나요. 통제가 안 돼요. 또는 이 탐심, 이런 마음이 안 좋은지 아는데, 근데 내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걸 보면, 아, 이런 마음이 일으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간탐의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둔사라고도 합니다. 오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천천히 끊을 수밖에 없어요. 단번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견혹을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를 증득하기는 쉬워도요, 그 뒤로 아랑까지 가는 데는, 물론 이제 근기가 되는 사람은 한꺼번에 바로 사과 아랑을 증득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둔사기 때문에 천천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사성제 16행상 등에 대한 이치적인 관찰에 손상을 준다. 성도문 수행을 하려면요, 이런 번뇌들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어떤 수행을 한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6행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사성제 가운데 각각 네 가지 행위에서 모두 16가지 행위 된다. 이 고에는 고, 비상, 공, 비하, 그 다음 집에는 인집, 생, 연, 멸에는 멸정, 멸이, 도에는 도, 요, 행, 출.
뭐 이거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수행을 하면서 이치적인 관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관법을 닦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견해, 이런 이제 번뇌, 이런 견해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수행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성냄은 공양과 탑을 쌓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현실적인 선법에 손실을 입힌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이치적인 이제 관법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어떤 선행 공덕을 구체적인 선행 공덕을 지을 때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양을 하고 탑을 쌓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탐욕과 성냄 이런 것도 일어나느냐? 그 왜냐하면 중생들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라고 하면 본인은 본인 수준을 챙겨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내세요 하면 아, 왜 나한테 이러지? 그게 이제 탐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내는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뭐 이치적인 관법을 관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 보시를 하고 뭐 탑을 쌓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양을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선업을 지을 때 탐진치 등과 같은 이런 번뇌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불사를 하는데 기둥 불사를 했는데 기둥에 자기 이름을 안 적어놨다. 예, 어떤 사람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귀하 불사를 하는데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만 받고 예? 이름도 안 올려주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법무 중생들의 마음은. 그리고 또 내가 절에 와가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겠죠.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고 나한테 저러지? 어떤 사람 절에 이제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절에 왔는데 스님이 별로 안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분 나쁘거든요. 예. 중생심은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출근할 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이름을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귀신같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 제 이름은 난 안 불러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당연히 이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밑에 보겠습니다. 만약 자팽을 닦는다면 관법을 닦을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현실적인 선행을 행할 때는 탐욕과 성냄이 다투어 생기게 된다. 아, 이렇게 관법을 닦거나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번뇌들을 극복하면서 또는 번뇌를 조복하고 더 나아가 번뇌를 끊어야 그게 수행이 되거든요.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평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관법과 무관함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인 선법을 행하는 게 아니므로 탐욕과 성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불은 탐욕, 성냄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고 오직 잡수만이 탐욕, 성냄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연불은 득이고 자팽은 실이다. 우리가 만약에 자팽을 닦으면서 자팽에는 연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업들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관을 닦는다, 지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맞는 경계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별도 해야 되고요. 이치가, 그 이치에 대해서 이제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들도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대치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이제 포괄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요. 이제 불법에 대한 이제 정견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정견을 통해 가지고 수행에 나타나는 이 장애들, 온갖 이 탐진 번뇌라든가 여러 가지 견번뇌들을 다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염불은, 우리가 할 때 염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염불은 어떻습니까? 염불을 하는 데는 그냥 내가 왕성 발언만 하고 진심으로 발언하고 입으로 나무하면 다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염불을 할 때는요, 따로 어떤 관상을 한다든가 관법을 닦는다든가 일어나는 번뇌들을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사람도 번뇌가 일어나지만 그런 번뇌들이 실질적으로 염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 수, 어지럽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들은 뭐 따로 관법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법을 닦는 데 생겨나는 그런 번뇌들이 염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요.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입으로 나만 염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불을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염불을 하나의 공부로 생각해서 수행 공부로 생각해가지고 염불을 통해서 번뇌를 조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일반 정도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염불을 많이 해서 삼매를 얻어서 번뇌를 조복한다 또는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겠죠. 그 사이에. 그러면 그런 번뇌들을 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그런 염불은 물들 수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전수염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의 구제법으로 생각하는,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그런 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염불은요, 우리가 꼭 어떻게 마음을 써가지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어떻게 한다?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또는 자네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부르면서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번뇌도 일어나지 않게 불러야 부모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뭐 번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면 아버님, 어머님 부르면 안 되나요? 무관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정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 하는 이런 염불은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우리 염불과는 전혀 그 모순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염불을 갖다가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염불 하다 보면 나 번뇌 망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무리 염불해도 번뇌 망상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난 너무 고민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불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수행 공부로, 수행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싹 바꾸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범부 중생인데 번뇌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욕계 중생에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욕계 중생이 무한입이 설신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욕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욕계 상하는 이런 오음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욕계 중생이,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업장 범부가 염불하면서 왜 아직 번뇌가 있지? 번뇌가 있으니까 업장 범부죠. 번뇌가 없으면 성인이지 그게 뭐 범부입니까? 예. 그러니까 염불하는 사람들이 번뇌가 있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예. 일단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망념이 좀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져도 돼요. 예, 그런 마음, 예, 이런 예, 이게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심령 기수법을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번뇌를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번뇌가 나는 그래도 번뇌가 조보가 되지 않는다. 번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왕생 이러다 나 왕생 못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비약이 심하거든요. 아니 번뇌가 있는 우리가 연불마하면 왕생한다는 게 이게 부처님의 본원인데 번뇌가 있다 해서 내가 왕생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슨 경우예요? 연불은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연불 중생을 접인한다고 했지 연불에서 번뇌가 없는 중생만 내가 접인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임종할 때 이제 그런 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염불할 때 번뇌가 해서 왕성 못한다.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 임종할 때 되니까 번뇌는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본인 신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람이 당연히 신심 없겠죠. 나 번뇌 이렇게 많은데 나 어떻게 왕성하지? 이것은 의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더 많고요. 걱정이 더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 왕성과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 한 생각, 예? 이 생각 차이로 오히려 그 자체가 나의 왕성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처님의 이 타력에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예, 타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전수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왕생을 전적으로 부처님께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광대사 법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이 횡초법을 가지고 수출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번뇌를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법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조복하고 끊고 성도분과 똑같이 세로로 벗어나는 이런 수행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대사님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토 법문을 弘양한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횡초법을 가지고 수출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횡초법은 횡초법의 교리가 있고요. 수출법은 수출법의 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로로 초월하느냐 세로로 벗어나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력에 의지하느냐, 불력에 의지하느냐, 자력과 불력을 어떻게 동등하게 놓고 이것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력을 어떻게 불력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본원 측명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탐진 번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견해 번뇌들로 인해서 물들 수가 있습니다.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제창하는 이제 사람들은요, 교리 자체 필연적으로 번뇌를 조복해야 되고 번뇌를 끊어야 되고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런 해석 자체가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면 임종할 때 번뇌가 일어나서 왕생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체계 자체가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의 원인이 뭐다? 연불을 가지고 하나의 관법으로 마음을 닦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연불법문은 관법을 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은 연불선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선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선을 붙이면 그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 봐요. 우리 선은 또 비록 선언이잖아요. 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연불하는 것도 연불선, 그냥 연불이라 안 하고 꼭 선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선도요, 이걸 한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연불선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 연불에다가 어떤 관법을 닦는 것을 연불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연불과 선정을 함께 닦는 것을 연불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영명연수대사님 사료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 선도 있고 정토도 있다, 이것을 연불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이 연불은요, 이 선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분상에는 연불과 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초심자들, 특히나 우리 같은 하이란 근기를 가진 범부 중생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과 정토는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명연수 대사님도 선이 없고 정토만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명이 닦으면 만명이 왕생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구분하니까 100%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과 정토를, 선도 있고 정토가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아니죠. 선과 정토 한 게 있다면, 뿔달리 호랑이와 같다고 했어요. 현생에는 이런 뭐 조사가 될 수가 있고, 다음 생에는 뭐 이제 뭐 부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영명연수 대사님 그 시대에 대부분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을 하는 사람들을 당신들 선을 하면서 정토로 회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토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선도 닦고, 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뿔달리 호랑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근기는요, 조사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서 확철대오를 한 이런 조사급이 돼야 선도 있고 정토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그런 근기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뭐 참선 수행도 하고 연불 수행도 하면 뭐 선도 있고 정토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자팽 잡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왕생도 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조사가 되고 무슨 뭐 부처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개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연불선 뭐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불이면 정토 연불, 보는 측명, 그냥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근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현실적인 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법을 행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왕생의 정의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불이라고 했잖아요. 예, 삼심, 칭명. 이게 이제 정인, 정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뭐, 앞에서 말한 뭐, 공양이나 보시, 이런 것을 닦았을 때 일어나는 탐진 번뇌들, 여러 가지 이런 번뇌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왕성을 위해서 그런 법을 따로 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연불은 탐욕, 성령 같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 잡수를 닦는 사람들만이 탐욕, 섭냄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연불은 득이 되는 거고, 자팽은 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졌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봐야죠. 그렇다.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참은 자신에게 부끄러우며 괴는 타인에게 부끄러웁니다. 참은 범으로 참마의 약자이며 한역으로는 잘못을 뉘우칩니다. 참회는 범어와 한문을 합한 명칭으로 곧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철저히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이거죠. 이제 이 참괴, 참회하는 참괴라,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참괴라고 그러거든요. 참은 뭐냐? 참은 부끄러울 참, 괴도 부끄러워할 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분이 있어요. 참, 앞에 참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어떤 행동에서 이게 내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다. 괴라는 것은 남을 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난 못 다니겠다. 이게 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괴라고 했을 때 그냥 부끄럽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참과 괴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라는 것은 범으로는 이제 참마라고 하는 거예요. 참마. 이거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라고 하면 참괴와 이 참회 두 가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참자는 똑같은데 근데 한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이것은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철저히 고친다는 의미다. 한 번 내가 범한 이 실수는 잘못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참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자팽잡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느냐. 자팽을 닦을 때 번뇌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미혹은 미세하게 알기 어렵기에 과실의 소재조차 알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들 이제 자팽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제 염불을 하면서 자팽을 하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는 뭐 거의 나쁜 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반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경전 저 경전 이 지는 저 지는 이런저런 수행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부심이 있으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눈에 띄는 이런 번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기 쉬운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견번뇌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세한 번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심욕행상이라든가 이런 미세한 번뇌들은 본인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미세한 번뇌를 인지하려면요 우리가 깊은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 속에서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정말 이 덩치가 큰 이런 번뇌들이 탁 왔을 때 그때 이제 캐치를 하지 미세한 번뇌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번뇌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 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집중하려고 하니까 오만 가지 망상 번뇌들이 다 일어나는 거 그때서야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미세한 번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인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찰조차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신의 죄업에 대해서 이제 인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참회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앞에서 여덟 번째에서 오는 거예요. 이 탐진 번뇌 뭐 여러 가지 견해 번뇌들이 이제 생겨나서 틈새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잡생잡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불력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100%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력을 믿고 불력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생이라는 이 중차대한 일조차 전적으로 불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자력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이 없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악취공에 빠진 자는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 이 허물은 이치를 반영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므로 행의 실에 속한다. 만약 정행을 닦는다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인해 염려마다 증명하며 항상 참회하게 된다. 이 악취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에 빠져가 무에 빠져가지고 인과가 없다. 모든 것이 공했다. 그러니까 삼세 인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공한데 무슨 인과도 있겠느냐. 인과도 공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과복 없다. 선행을 하도 뭐 거기에 대한 뭐 좋은 과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 그런 견해도 굉장히 많죠. 선행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좋은 어떤 과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장담하느냐. 좋은 어떤 선행하는 사람이 좋은 잘 풀렸다 그러면 아이 그거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설마 이 사람이 뭐 선행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그런 과보를 받았겠느냐.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 뭐 봤을 때 악은만 짓는데 하늘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라 또는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다.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내 수중에 넣으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게 다 악취공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악취공에 빠진 사람들?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오히려 남의 것을 더 못 뺏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치에 대한 이제 관찰하는 마음,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체의 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의 실에 속한다. 이 사람은 행 자체에 그런 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공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내가 참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악취공에 빠진 사람들은 부처님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손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치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 주신 이 육자명호를 그대로 받아서 나마하미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한번 부르면 한번 위없는 공덕을 갖추고 10번을 부르면 10번의 위없는 공덕을 갖추고 1000번 만번이면 1000번 만번의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정행을 닦는다면 여기에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마다 측량하면 항상 참여하게 된다. 우리 연불 행자들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행을 닦는다면 그 행업의 측면이든 아니면 수행자의 마음 상태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연불 자체에 멸죄 증상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연불해도 80억급의 생사 중재를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체에 멸죄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멸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참회의 기능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참여하게 된다. 내 자신이 생사 죄악, 죄업 생사 본부다. 우리는 평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내 같은 사람은 죄업이 두텁기 때문에 나의 근기로는 그 어떤 법을 닦거든 나는 성취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다. 그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참여하는 마음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념 측념하며 염념 참여한다. 예, 염불하는 순간순간마다 80억급의 생사중재를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로 매일 이렇게 참회문을 독송하고 부처님 앞에서 지난날의 그 잘못을 부처님 앞에 읊으면서 이렇게 참회하지 않다 해도요. 염념마다 측량하는 가운데 그게 참회가 있고 그게 멸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자팽을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팽을 하려면요. 마음가짐부터 나는 이런 법을 닦을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죠? 처음부터 나는 닦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법을 닦겠어요? 자팽을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설사 다른 걸 닦을 수 있다 하도요. 우리는 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공덕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업생사본부가 그런 법을 닦아서 절대 출리의 연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수를 하는 사람과 자팽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가짐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하는 태도가 벌써 확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소에는 이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자팽을 하면 어떤 실이 있는지 전수를 하면 어떤 덕이 있는지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자팽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연불밖에 할 줄 모르지만 나는 연불 외에도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우리는 여러 돌아다니면서 보시다 하고 뭐다 하고 우리는 공덕을 훨씬 많이 지었다. 보살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훨씬 많은 보살도를 실천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이 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체계적인 교리 공부가 아니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거든요. 중정심에서 어떻게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줄 알고 공덕이 더 많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